꽃은 아름답고 예쁘다. 이러한 꽃들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고 가꾸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름다운 자태를 보기 위해서는 기다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요염한 자태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계절이라는 시련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손에서 인위적으로 길러지는 야생화는 어떻게 관리가 될까?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야생화가 그 자생지에 따라서 추위에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 있는 야생화는 겨울에 뭐 밖에서도 잘 월동이 되는데 제주도 그 해안가라든가 아니면 남쪽 지역 거기서 오는 야생화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것들은 실내에서 관리해서 겨울에 가온을 해서 보관을 해줘야 되고 우리 주변 거는 오히려 실내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내놔서 분채로 땅에다 묻어서 겨울을 나는 것이 훨씬 더 그 야생화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역시 그 자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겨울 관리가 달리 돼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야생화를 가꾸면서 때로는 보람과 즐거움도 있을 듯 싶습니다. 겨울을 나고 봄에 새싹이 돋을 때 그때 참 신비하고 참 그 재밌고 보람을 느끼고 또 가을에 이 열매 문제는 역시 열매가 달리거나 이럴 때 또 꽃이 필 때 이때가 가장 그 키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운 그런 때가 되겠죠. 어느 가정이든 화초 몇 가지는 키우고 있는데요. 대부분 거실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작품으로 소장하고 있는 야생화를 어떻게 월동시키는지 한수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야생화를 밖에 나오면 혹시 동해를 입을까봐 화분 채로 이제 월동 준비를 하는 겁니다. 꽃은 계절마다 피우는 시기가 다르지만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꽃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덧 산천은 동토의 땅으로 변해버렸고 혹독한 설안 속에서 들꽃은 끈질긴 생명력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대지는 겨울잠에서 깨어나 만물이 용트림하는 4월 야생화를 온실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보았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목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야생화 간판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 어서오세요. 구경들 하세요. 차 한잔 드세요. 그게 낙이고 재미죠. 그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 혼자 보려면 이거 뭐하러 하겠어요. 이렇게 겨울을 이겨낸 야생화는 어김없이 봄을 길러내고 있고 대지는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꽃들로 신비로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야생화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자식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자식을 키우는 보람은 무엇인가요? 작품을 만들어 놓고 심어 놓고 했을 때 싹 피워줄 때 꽃 피워줄 때 또 건강하게 살 때 그때가 제일 진짜 그만치 행복한 일은 없죠. 너무 좋죠. 원주 치양예술관 특별전시실에서 강원도 야생화 전시회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나무를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봄의 향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손님 맞을 준비에 모두가 열중입니다. 이번 강원도 야생화전은 야생화 단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 제가 그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전시회를 가서 보니까 꽃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야생화를 키우기 시작했고 또 단체에 들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해서 전시회도 하고 또 원주 시민들과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또 그 야생화의 꽃에 대한 그 여러 가지를 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자태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혹독한 설안을 견디어낸 작품들이 진열대 위에 채워지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물이 관람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생화를 어떻게 정의할까? 야생이라는 거는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을 자연이 다 관리하고 보존해주는 것들을 화분에 저희가 분해 옮겨가지고 심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야생화를 기르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야생화를 기린다는 거는 자연을 이해하고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야생화는 월동을 하고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며 그리고 꽃이 피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 그렇게 기다림의 세월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회원들의 작품이 선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 나무를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봄의 향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도 견학을 나왔네요. 관람자들 모두가 즐거워 보이는데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네, 제가 전시회를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 전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층이 다양해요. 초등학생서부터 한 90대 되시는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느낌을 다 하시더라고요. 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작품성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오시는 분들이 다들 오셔가지고는 그 이상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림이나 이런 거는 그 분야에 잘 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꽃은 유치원생부터 와도 다 좋아해요. 어떤 작품은 목부작과 석부작을 이용해서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모두가 보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데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서는 학교에서 보관으로 봤던 것들을 여기 와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매력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산에 가서 야생화를 만나지만 그 이름을 도감을 찾아봐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 왔을 때 팻말에 붙여진 걸 보고 아, 이 야생화는 이름이 뭐다라는 거를 또 알고 가잖아요. 일반인들도 산에 가서 많은 꽃들이 있지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라벨 명찰을 다 붙이고 그러면 아, 그때 봤던 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기억에 남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꽃이 이 꽃이었구나, 이 꽃 이름을 제비 노랑 제비꽃이었구나 이렇게 이름을 알고 갈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이 3,500여 종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몇 종이나 알고 있을까? 많이 봄꽃이지만 무슨 꽃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름표가 있어 학습 효과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원들이 정성 들여 다듬어 놓은 작품들을 만나봅니다. 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만병초라고 하는데요. 꽃말은 위엄, 존엄이라고 합니다.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해서 만병초라 이름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잎은 만병엽이라 하여 신장이 나쁜 사람이나 관절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나도 옥잠은 높고 깊은 산의 나무 그늘에서 자생하며 단연초로 알려져 있고 애기 말발 놀이는 관상용으로 많이 심겨진다고 하는데 한방에서는 피부염과 가려움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열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조팜 나무는 봄에 가지에서 돋아나는 어린 순을 따서 나물로 먹는데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가 높은 산채라고 하며 뿌리와 줄기는 민간요법에서 해열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앵초는 우리나라 각처에서 널리 자라고 있는 식물이며 어린 싹을 나물로 먹고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기르고 있으며 뿌리는 진해 거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각시 붓꽃은 붓꽃가에 속한 여러 해살이 부리며 원산지는 우리나라이고 중국 동부와 일본 남부지방에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덜꽁나무는 중부 이남 야산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며 꽃이 핀 자리에는 빨간 열매가 열리는데 겨울철 배고픈 산새들에게 고마운 식량이 된다고 합니다. 단정화의 꽃말은 당신을 버리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관상용과 울타리용으로 많이 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우나는 남쪽 지방 응달진 곳에서 자라며 여름 새우나는 한라산, 금새우나는 울릉도와 제주도 숲에서 자란다고 하는데요. 토종과 외래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예, 근데 우리 꽃 하면 이게 야생 상태에서 컸기 때문에 좀 소박하고 좀 어떻게든 좀 화려한 맛은 없지만 그래도 은은한 우리 꽃 이거 좀 참 멋있거든요. 그러면 외래종은 뭐냐? 그 꽃을 우리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끔 색채도 화려하게 하고 잎도 또 이쁘게 만들고 그래서 화려한 맛이 있죠. 도입종 원예종은요. 그렇지만 순수한 그 맛은 역시 우리 토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야생화는 꽃이 작고 외래종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색이 온화하고 그윽한 향기가 있어
편안함을 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요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야생화를 취급하는 꽃집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꽃이 관상용은 물론 양리작용과 식용으로도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다수는 신토불이 인식으로 바뀌어 가겠지요. 자라는 난초과 식물이고 해남 진도와 유달산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땅속 줄기는 백급 또는 백약이라 하여 각혈, 종창의 치료에 쓰였다고 합니다. 붉은 바위치는 여러 해살이 풀이며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서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섬계 야광은 울릉도 표고 500m 바위틈에서 자생하고 우리나라 1속 1종이며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중한 우리 꽃 보존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고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 토종이 자꾸 이 환경 변화에 의해서 멸종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어디 가더라도 이 멸종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키우더라도 이 종묘사에서 종묘 배양한 것을 화원 같은 데서 그 묘를 구해서 이렇게 키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꼭지 윷놀이는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며 관상용 및 원예용으로 많이 심는다고 하며 고산 아구장나무는 고산지대 바위틈에서 드물게 자라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이며 우리나라, 몽고, 중국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산해당은 아급의 나무라고 불리기도 하고 꽃봉우리는 흰색이지만 열매는 붉게 물드는 심산해당입니다. 노아시는 애기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열매가 열렸을 때 주목받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꽃은 20cm 정도 자라며 꽃은 향기가 진하고 남쪽 지방의 그늘진 바위나 죽은 나무 위에서 자라며 한방에서는 진통제나 건의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모든 작품들이 모두가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데요. 일반인들도 이러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게 고사리일 것 같더라고요. 물을 많이 좋아하는데도 그늘을 좋아하니까 솔직히 아파트에는 주로 아파트 많이 사시는 분이 계신데 아파트는 햇빛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초보자일수록 고사리과를 선택해가지고 한번 길러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야생화를 키워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이 되었겠지요. 백화 등은 덩굴 식물인데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윤판 나물은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 산지 숲속 식물이며 어린 잎은 데쳐서 나물로 먹고 된장국에 넣어 먹기도 하며 병꽃은 모양이 선조들이 사용했던 백자병이나 청자병처럼 생겼다고 해서 병꽃나무란 이름이 붙여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다섯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기 둥글레는 백합과에 속하는 단연생 식물이며 고귀한 봉사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둥글레 뿌리는 신장을 보호하는 약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핏뿌리 풀은 어두운 핏빛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 핏뿌리라고 부르는데 제주도에서만 자라는 멸종 위기 식물이라고 합니다. 큰천 남성은 잎이 넓어 숲그늘에 심는 지피식물로 쓰이지만 맹독성 식물이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합니다. 금난초는 난초과에 속한 단연초로서 뚝이나 길가에서 자라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고 하며 높은 산 일조량이 좋은 곳에서 잘 자라며 위장병 등 여러 가지 약리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흰 양지는 초봄부터 꽃이 피는 여러 해 사리인데 영양과 환경이 맞을 경우 가을에도 꽃을 피운다고 하며 다정큼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며 남해안에서부터 제주도에 걸친 소금 바람이 불어대는 바닷가 바위 틈에서 서식하며 일부 지방에서는 쪽나무라고 하여 어망을 염색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금낭화는 양귀비과에 속하는 단연생 풀이며 지리산, 설악산 등지에서 자생지가 발견되었고 동이나물은 노란 꽃들이 군락을 이루며 화려하게 피우기 때문에 원예식물로 많이 심겨진다고 합니다.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을 만나봤는데 야생화의 진정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야생화의 매력은 작은 꽃, 그 봄에 피어나는 그 군락을 이루는 작은 꽃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경치를 이루어내는 그게 야생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한국 사람들이 야생화를 좋아하고 이렇게 조경을 하는 걸 보면은 큰 꽃보다는 작은 꽃을 항상 선호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 우리들의 취향이 그게 예전 오래도록 보고 자랐던 것들이 그게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계절 꽃이 피며 분재로 인기가 높다는 장수매를 끝으로 많은 작품들을 만나봤는데요. 야생화의 특징은 식용으로 쓰거나 민간요법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했고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진단과 처방이 없이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행을 하면서 야생화 군락지를 만나본 사람이면 감동의 물결을 결코 잊을 수 없는데요. 국토가 도시화되어가고 기후가 온난화로 바뀌면서 우리 꽃 식물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 멸종 위기 식물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애지중지 길러서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야생화연합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꽃들과 독대를 하고 향기에 젖었던 시간은 진한 감동이었습니다.